치약도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마모제가 많은 치약을 써서 사용했을 때 개운한 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치아를 어때요? 달아트립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환 TV의 공식 치과 꿀팀 요정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화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중요한 거 좀 여쭤보려고 제가 네.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충치도 아니면서 이가 시린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증상들이 좀 왜 생기는지 먼저 치아 구조에 대한 이해가 꼭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치아 구조. 예. 네. 치아가 돌덩어리처럼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치아 가운데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어요. 아, 네. 예, 이게 바로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이 감각을 느끼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신경과 혈관이 있는 것을 상아질이라는 게 먼저 1차적으로 덮어져요. 그렇죠. 예, 상아질. 그 상아질 바깥으로 바로 에나멜이 또 덮어져요. 네, 네. 근데 에나멜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부위예요. 즉 손톱 같은 부위예요. 아, 예. 손톱에는 신경과 혈관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딱딱하기 때문에 감각을 잘 못 느끼죠. 네네. 하지만 손톱 안은 어때요? 아프죠. 아프죠. 그게 바로 상아질부터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아질은 구멍이 스폰지처럼 뽕뽕뽕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노출이 되면 즉 에나멜이 없어져서 즉 닳아지거나 깨져서 노출이 되면은 상아질 부위의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시리든지 아프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 최외층의 보호층의 에나멜이 사라져서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 네. 시리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에나멜층이 마모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치아의 노화, 치아의 네. 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에나멜층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따지면 피부가 얼마나 보호층이 두껍게 잘 있느냐처럼 야. 우리 피부 닳아지면 어때요? 네. 아프죠. 아, 예, 당연히 시리잖아요. 시리고. 예.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뭐 피부 질환도 잘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냥 보호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에나멜이 없어지면, 즉 상아질 노출되면 시리다. 아. 예. 그다음에 아프다. 예. 에나멜 닳아지지 않게 어떻게 뭐 좀 우리가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산성 음식을 제가 최대한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산성 음식이 이제 이를 녹이니까. 에나멜을 녹이니까. 예.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좀 피하라. 한 이유들이 기계적으로 닳아지니까. 예,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고 지난 편에서 한번 이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산성 음식 먹고 나면 반드시 물로 헹구고 헹궈라. 예. 되게 좋은 꿀팁이었거든요. 네. 입안에 산성이 남아있으면 자꾸 녹으니까 네. 그것 꼭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예. 구독자님들께 네. 예. 그래서 제가 양치도 네. 너무 자주 하지 마라 하는 이유도 오히려 잘못된 양치도 굉장히 세게 오래 하게 되면 결국 에나멜이 닳아져요. 그때는 독이 되는 거죠. 아, 흙보다 그 양치질도 예. 너무 잘못하면은 에나멜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네.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치약. 네. 치약도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마모제가 많은 치약을 써서 사용했을 때 개운한 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네. 이게 치아를 어때요? 달아트립니다. 근데 치약에 마모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네. 아까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 예. 예. 딱딱해진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모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득과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예, 플라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모제가 필요하긴 한데, 네. 예.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하면은, 이제 플라그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에나멜까지 제거하게 되면 독이 되겠죠. 아, 예. 그럼 이 치약을 짜는 양도 중요하겠네요. 양은 네, 너무 많이 짜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선전할 때 보면은 그냥 거의 칫솔 뭐 크기만큼 쫙 짜잖아요. 그게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해요. 그렇게 써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노출을 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럼 어느 정도 짜는 좀 짜시나요? 우리 원장님 짜는 원장님 직접 짜는 걸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만큼 제가 한번 짜서 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쓰시나요? 콩알 하나 정도? 콩알 하나 정도. 예. 사실 치약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게 짜느냐 많이 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효과가 더 달라진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 저는 이 정도만 씁니다. 네. 굉장히 양이 적네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꼭 거품만이 나오면 효과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거품은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 거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계면활성제 들어가서요 더 안 네.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거품이 나야지 꼭 효과 있는 것처럼 개운한 감을 느끼는데 효과랑은 전혀 무관하다. 네. 오히려 거품이 나오는 치약은 건강에
안 좋다. 아, 계면활성제가 적은 게 좋다. 네, 계면활성제가 없는 게 좋죠, 사실. 없는 게. 근데 없으면 섞어지지 않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네. 화학적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참여 계면활성제도 있거든요. 아. 그런 제품이 들어가면 좋고 네. 치약도 해로운 걸 쓰면 안 된다. 네. 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쓰면 안 된다가 더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에나멜층이 이게 좀 마모가 돼서 시린 거 말고 또 다른 원인도 두 번째가 네. 치아가 금이 갔을 때 마모는 닳아져서 없어진 거고요. 크랙이라고 하거든요. 크랙. 금이 가면은 틈새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에나멜만 크랙이 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 크랙이 상아질까지 연장되면 또 시리게 되는 거예요. 시리고 아프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이제 상아질이 노출되는 거니까 네. 금으로서 노출되는 거죠. 이랬을 때도 이가 시리다고 많이 느껴요. 근데 크랙이 좀 더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크랙은 정말 무서운 게 우리 대나무 쪼개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대나무 쪼개듯이 처음에는 금이 여기까지 갔지만 그 다음은 완전히 대나무처럼 반으로 쪼개져요. 오, 처음에 조그만 크랙이 그냥 쫙. 예, 쫙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지금 잘 이제 치아를 관찰해야 될 게 주로 충격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이들이 불규칙하거나 네, 네. 예, 했을 때 먼저 닿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위는 닳아지기도 하지만 계속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계속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움직임 때문에 크랙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 되게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부딪히는 일보다는 주로 작용하는 게 음식물 섭취할 때 윗니, 아랫니가 부딪히는 거.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잠잘 때. 아, 잠잘 때. 잠잘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죠? 아, 그런 분들 있죠. 예, 예. 클렌칭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치명적이에요. 아, 그 이 가는 습관이. 예, 이를 거. 가는 게 있고 꽉 무는 거. 꽉 무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러면은 크랙이 가게 되면 네. 이가 바로 시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마모보다 더 이게 훨씬 안 좋습니다. 잠잘 때 꽉 무는 습관을 좀 없애야 되는 거네요. 또 시린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네. 풍치가 잇몸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네. 바람에 치아가 시리다예요. 아, 그래서 풍치구나. 예.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봐야 돼요. 여기랑 좀 다른 원인입니다. 풍치는 병이 어떤 거라고 했죠? 잇몸뼈가 녹아 없어지는 병이었죠. 네. 그런데 치아 구조를 이제 이해하시면 네. 아까 에나멜은 네. 머리에만 있어요. 예, 뿌리는 에나멜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잇몸이 녹아내려가면 어때요? 뿌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되는구나. 그래서 뿌리에는 보호층이 없기 때문에 아. 찬물이라든지 바람에 시리기 때문에 시리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에나멜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보호층이 없는 부위가 노출됐으니까 시린 겁니다. 결국 바람만 불어도 시리다? 네. 와, 이것도 보면 결국은 노화의 원인이. 그렇죠. 그, 이거는 이제 잇몸병 때문에 시린 거예요. 그러면 시린 걸 좀 종합해보면, 네. 생활 습관 때문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머리에 있는 에나멜이 없어져서 시린 것과, 네. 그 다음에 잇몸이 녹아내려서 뿌리가 노출돼서 시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이가 벌어진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팀이. 네. 이거는 왜 벌어지는 거고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치아는 끊임없이 이동하는데요. 일례로 우리가 치아가 하나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치아들이 양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집니다. 아, 빠진 자리로. 빠진 자리로 쓰러지고요. 위치아는 내려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치아가 우리는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힘의 균형점이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입술이 없으면요. 치아가 다 바깥으로 뻗어집니다. 혀가 없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가 한 개가 없으면 그쪽으로 이들이 다 쓰러집니다. 예. 즉,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입안의 힘의 균형점이 깨졌기 때문에 벌어지든지 모아지든지도 제일 지금 편한 자리로 지금 치아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네. 잇몸뼈가 약해진다 표현을 하죠. 네. 왜냐하면 잇몸을 잡고 있는 뼈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풍치가 있으신 분들은 급속하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풍치가 있으셔서 잇몸뼈가 약해지면 다 주로 치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뻗어집니다. 아. 그 이유가 잡고 있는 힘이 약해서. 아, 그래서 벌어지는 거군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잇몸을 잘 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건물로 네. 따지면 건물 기반. 네. 그러니까 흙이. 네. 흙이 잘 있어야 되는데 흙이 없어지면 건물이 쓰러질 수 있죠. 네. 그 원리라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치아 노화가 와가지고 시리고 풍치도 오고 또 잇몸이 이가 움직이고 네. 벌어지고 이게 다 결국은 잇몸 건강하고 네. 관련이 많군요. 네. 정말 오늘 우리 강정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이 치아도 노화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강정원 원장님께서 오늘 치아의 노화 예방을 위해서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